게임 시장 동향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매니아 게임 정보통의 게임 텔러 진서연입니다. 이번 주 게임 정보통에서는 지난 한 달간 주요 게임의 업데이트 소식을 되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어떤 게임들이 소식을 전해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리니지 M의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리니지 M은 지난 3월 7일 정기 점검을 통해 서버 이전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봄맞이 이벤트의 일환으로 월드보스 컨텐츠, 최상급 각인 장비 상자 아이템 추가, 특수 던전 침공로 사냥터 입장 이벤트를 시작해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던전앤파이터입니다. 던전앤파이터는 3월 15일 정기 점검을 통해 편의성, 던전 등의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유의 편의성 부분으로는 한정 퀘스트 자동 수락, 모드 해체 기능 개선,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유저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 던전 업데이트로는 비탄의 탑, 마계의 층, 던전의 계정당 1일 입장 제한 횟수를 삭제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업데이트로 유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던전앤파이터. 매니아도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은 메이플스토리 소식입니다. 메이플스토리는 3월 한 달간 높이 왕관쌓기, 썬데이 메이플 이벤트를 통해 유저들의 발길을 끌었는데요. 썬데이 메이플은 매주 일요일마다 제공되는 아이템의 개수를 증가시키거나 경험치 2배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한 달간 새로 오픈한 게임들의 소식입니다. 2월에 출시된 검은 사막 모바일에 이어서 3월엔 라그나로크엠 영원한 사랑 등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신작들이 잇따라 출시되어 흥행 가도를 달렸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은 사전 예약 이벤트와 모바일 론칭 이벤트로 유저분들께 첫 인사를 드렸는데요. 사전 예약자만 48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오픈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은 그랜드 오픈 후에도 봄맞이 이벤트 4종을 포함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검은 사막 모바일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리니지 M을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검은 사막 모바일이 리니지 M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라그나로크 M은 해외에서 검증된 게임성과 흥행력을 바탕으로 지난 14일 국내에도 출시되었는데요.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4위에 오르며 원작의 명성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라그나로크 M은 그랜드 오픈 기념 이벤트, 화이트데이 이벤트, 오픈 기념 길드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랜드 오픈 이벤트답게 프론테라 남문 숨바꼭질 이벤트, 페이온 미니 대폭주 이벤트, 의뢰 게시판 더블 아이템 획득 이벤트 등 풍부한 이벤트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라그나로크 특유의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파스텔톤의 그래픽으로 여성 유저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라그나로크 M은 끊임없이 컨텐츠를 추가하고 이용자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월의 끝 무렵 출시된 게임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드래곤 네스트 M입니다. 드래곤 네스트는 웰메이드 온라인 게임으로서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고퀄리티 그래픽에 최적화가 잘 되었고 액션성까지 살아있다고 해서 수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게임을 드래곤 네스트 M이라는 이름으로 모바일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드래곤 네스트 M은 8년 전 원작 온라인 게임의 성우들이 그대로 참여했기 때문에 익숙한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템 매니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아요와 팔로우는 사랑입니다.